젓갈 사러 왔습니다만.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인데 이 회사를 다닐 겁니다. 아니, 다니고 싶습니다. 아니, 아니. 다니고 말 거예요. 김도계 씨. 아, 예.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시차 적응이 좀 안 돼가지고. 와, 이 정도 스펙이면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다른 대기업에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우리 회사를? 아, 그게 집이 가까워서요.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출퇴근하기가 좀 빡세서. 고등학교 때까지 줄곧 전교 1등에 뭐야? 공대 4년 내내 과 수석? 진짜야? 어머, 내가 너무 오바했나? 여기 성적 증명서도 제출했는데? 우리 회사에 지원한 진짜 이유가 뭐예요? 집이 가깝다는 그딴 얘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아, 그게 저... 고등학교 때까지 1등을 했고 대학교에 가서도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등을 하면 마음이 좀 불편해서요. 그래서 회사도 1등을 하는 회사를 다녀야지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유데이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웹하드 회사 1등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다닐 겁니다. 아니, 다니고 싶습니다. 아니, 아니. 다니고 말 거예요. 좋아요. 좋아. 지원 동기가 좋다. 잘 왔어요, 김도기 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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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김 과장. 김 과장이요? 응.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는 기본이고. 지켜볼게, 김 과장. 술 잘 마셔요? 술이요? 그 술 조금. 아, 닭 잡을 수 있어? 닭이요? 닭. 아, 그 안 잡았는데 저 잡을 수 있습니다. 다 잡을 수 있어요. 네. 때문에 방화벽이 깨져가지고 지금 복구 중입니다. 복구하는데 얼마나 걸려?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야 이씨! 우리 하루 매출이 얼마니? 그딴 소리하고 지랄이야 이씨! 야 땡겨서 언제까지? 내부 네트워크가 돈낸 상태로 돼서 빨라야 5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이씨! 10분이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뭐라 그랬어? 네가 지금 이걸 10분 안에 잡겠다고 이 바이러스를? 어. 네. 어이, 지금 상황 안 보여? 회장님 앞에서 함부로 농담이 나와? 아, 농담 아닌데요. 제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저희 회사 공격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아, 그때 제가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패치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둔 게 있어요. 야, 힘가잖아. 아, 이걸로 10분 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더블D 유바라는 어택커 PC만 잡아내면 되거든요. 10분은 아까 얘기한 거고 지금쯤이면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됐어요. 풀었어요. 오! 잡았다! 재부팅 한번 보시죠. 홈페이지 정상 운영됩니다. 이 새끼, 야, 너 누구야? 아, 지금 프로그램 개발 이 팀의 김도기 과장입니다. 정의사. 네, 회장님. 이런 큰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새끼한테 스페셜 보너스 지급해야지. 60천을 빨리 갖고 와. 네. 와, 이 새끼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저기 왜? 더 줘? 아니,
보너스 말고 점수로 받고 싶습니다. 무슨 점수? 인사 고과 점수요. 아니 뭐 가고 싶은 부서라도 있어? 저 핵심 부서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핵심 부서? 네. 그 전략기획실이 월급도 많이 주고 그 유데이터의 노른자 부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글로 가고 싶다고? 예! 보내주시면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 새끼 이거 웃긴 새끼네. 이거나 봐도 새끼야. 흥미로운 새끼야. 노란자 이거 완전 병아리 같은 새끼고. 새끼, 어우 저 새끼 죽이네? 뭐 저런 새끼가 있어. 우리꺼 뺑 있는 사람이야. 행복은 성적집이고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새끼야, 진짜 아는데 나 저 새끼 날치 이건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저희 직원입니다. 회장님 보너스도 주셨어요. 아! 바이러스! 네네. 그 새끼네, 바이러스 새끼! 야, 너 기분이 어때? 어? 당황스럽지? 기다려. 야! 가져. 가져, 엄마! 기분이 어때? 좋지? 좋다, 엄마, 자식아! 어, 재밌는 새끼야. 아, 완전 흥미로운 새끼네, 저 새끼. 병신 새끼. 기분 나빠? 야, 해결했을게, 이걸로. 야! 가져, 자식아! 너 하고 싶은 거 이걸 다 해! 이렇게까지 한다고 안 했잖아. 그냥 한 대 때릴 걸. 야, 김 과장. 전략실로 부서 옮겨. 네, 예! 오. 야, 참, 너 크레딧 카드 있어? 아, 크레딧 카드요? 제 신용이. 너 크레딧 카드도 없구나. 예. 예, 일단 이거 쓰고. 어.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일해갖고 VVIP 카드 하나 만들자. 어? VVIP. 왔어? 어? 일로와, 일로와. 여기가 이 전략기획실이야. 공기 좋지? 봐봐. 이 오른쪽에 공기청정기, 저 왼쪽에 산소발생기.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그리스의 그 누구야? 테스 형? 네. 어, 테스 형이 한 말인데 건전한 바디, 건강한 스피릿. 알지? 어, 그게 있어. 어, 여기 앉아, 앉아. 여기 김과장 자리. 우와. 내가 명당이야, 명당. 우리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대박 났잖아. 아, 장난 아니라고. 자, 김 과장님, open your phone. 아, 예. 자, 지금 링크 하나 보냈으니까 바로 열어서 어플 하나 설치해. 김 과장,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김 과장이 입봉을 하자마자 바로 천만 관객 감독이 된 거라고. 뭐, 왜요? 전략 기획실에 왔으니까. 당신 이제 유데이터의 꽃, 핵인싸가 된 거야. 사사라사라사라 핵인싸. 좋아. 어? 아,
아, 좋다. 언제 같이 작업해야 됐는데. 감사합니다. 심해. 핵인싸 갔는데? 축하해요, 김 과장님. 핵인싸가 된 기념으로 회사에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줬으니까 앞으로 말 조심하세요. 회사 어플이라고 깔아준 게 도청, 도찰 가능한 해킹 프로그램이에요. 내가 즐겨 쓰는 거랑 같은 거. 지금 말해도 돼요. 프로그램 켜지면 알려줄게요. 타 부서 직원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대해주면서 감시도 한다. 굿모닝입니다, 두 분. 예, 김 과장. 너 이 씨한테 객신 이름 배웠냐? 아니요, 아직 안 배웠습니다. 안. 가르쳐. 아. 따라와. 회장님한테 카드키 받았지? 네. 야, 오 과장. 이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한 시간 내내 안 오면 내가 그거 삶아버린다고 말해. 야, 컵밥 좀 들어. 자, 내가 한 번만 말할 테니까 잘 들어. 네. 자, 우리 전략 기획실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갤러리 서버가 있어요. 어? 이거. 이거 꽂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 관리 잘하시고. 아, 갤러리 서버요. 이거 가질 수 있는 사람 우리 회사에 몇 없다. 컨셉 회의 때 컨셉이 결정이 나잖아? 그거대로만 그냥 갤러리에서 퍼서 올리면 되는 거야. 대신 하루 최소 1,000개는 올려야 돈이 되니까 그거 명심하시고. 아, 알겠지? 돈이 돈방 속에 앉을 준비하시고. 돈 좋아해. 기간제 교사 황인성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가면서 얘기하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침 담당 과목도 같은 수학이네요. 수학? 수학이요? 그럼 어떡해요? 담임 선생님이 수학 담당인데. 아, 안 돼요. 나 다른 걸로 바꿔줘요. 아, 소개까지 다 해놓고 지금 어떻게 바꿔요? 아, 선생님. 아유, 빨리 안 오고 뭐해. 어우, 담배 냄새. 아, 누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담배를 폈어? 니들이 핀 거 아니지? 그치? 수남아, 마침 잘 만났다. 선생님이 할 말이 있었는데 교무실에 좀 같이 가자. 먼저 가시죠. 아직 수남이랑 할 얘기가 남아서요. 말투가 너무 무례하구나.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인데. 수남이, 할 말 남았어? 네. 그랬구나. 할 말이 남았구나. 있어도 다음에 가자. 야! 너희도 빨리 다음 수업 준비해야지. 얼른 교실로 들어가. 승태야. 박승태. 선생님이 부르잖니. 네, 선생님. 아유, 선생님이 목이 말라서 그런데 음료수 하나만 사다 주라. 음료수요? 콜라. 얼음 띄운 걸로. 지금 수업 시간인데요. 햇살도 좋은데 볕 쬐면서 갔다 와. 아니, 선생님이 무슨 대마초를 갖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고작 음료수잖아. 응? 아, 맞다. 내 정신 좀 봐라. 그 가는 김에 사거리에서 햄버거도 하나 사와라. 선생님 배가 너무 고파서 너를 가르칠 수가 없구나. 아, 남은 돈으로 승태 맛있는 거 사 먹어. 얼른 갔다 와. 다들 열심히들 풀고 있죠? 네. 컨닝하면 안 돼요. 네. 아유, 두 시간 동안 앉아 있었더니 삭신이다, 쏘신다. 뭐예요?
아 맞다. 다른 게 아니라 돈 좀 빌려주라. 인당 150씩 해서 450. 450? 지금 우리한테 선생님이 돈을 빌려달라고요? 아니 선생이 아니라 기간제 알바라며. 알바가 돈이 어딨냐? 아 저희한테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 서운하네. 아니 내가 니들한테 뽕을 달라고 했니? 대마를 달라고 했니? 기껏해야 돈 몇 푼이잖아. 내가 그리고 그냥 달라고 했어? 빌려달라고 한 거지? 아니 딴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니들이 어디 가서 얘기하면 나도 경찰서에 가서 얘기해야 되잖아. 우리 사진 시간에 정을 깨지 말자. 응? 드릴게요 450. 아니 500당 맞춰서 드릴게. 대신 날짜랑 시간은 내가 정해. 가정 방문 끝. 간다. 아야. 커피는 가급적 직접 타지 마시고 웬만하면 편의점 커피라도 주는 게 좋겠어요. 한 모금 이상 힘드네. 그래 뭐 젓갈을 사러 오셨다고요? 네. 근데 이건 뭐 편하게 와가지고 아무때나 고른 그런 소매상이 아닌데. 뭐 편하게 못 사면 불편하게 살까요? 아유 진짜 농담 안 좋아하시는 타입이구나. 그죠? 바로 일일이 합시다 그럼. 저 젓갈은 제 담당이라서 저랑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젓이 정확하게 필요하시죠? 뭐 어떤 게 있어요? 이 젓, 저 젓, 젓이라는 젓은 다 있습니다. 그 까나리도 있고요, 오징어도 있고요. 오징어도 있고 까나리도 있고 다 있네. 짱. 언제까지 이게 갖다 드리면 될까요? 뭐 일단 내일 모레까지 준비해 주세요. 내가 좀 시간이 없어서. 모레면 성금 50%로 합시다. 시간이 급하니까 우리도 준비할 게 많겠네. 아, 그럽시다. 아, 저도 살다 살다 젓갈 훔치는 젓갈 도둑은 처음이라서 이게 아, 근데 이게 난감하네. 내가 원하는 건 젓갈이지 변명이 아닌데. 아, 이거 참나. 이 사회적 기업에 위약금 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우선은 제가 잘못한 거라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진정성 있는 사과 내가 비싸게 사겠습니다. 구매하는 김에 20드럼 더 추가합시다. 대신 이번에도 납기일 어기면 위약금 2배 청구하는 걸로. 그럽시다. 오케이. 아이고 나 멋있다. 그러면 수고하시고 빨리 나가세요. 갑니다. 좀 살펴 들어가세요. 아이 오늘도 날씨가 좋아. 30% 인원 간축한다는데 난 어차피 비정규직이니까 괜찮겠지 싶다가도 나부터 자르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 몰라. 나 다시 전화할게. 아, 너 공채 뜬 거 봤는데 작년보다 신입사원 더 적게 뽑더라. 낯설 회사 하나는 있겠지.